Times. 네, 색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브리드2입니다. 하이브리드2 텔레캐스터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새로운 색상이 들어왔단 말이죠. 와, 이 색깔이?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색상이 추가가 됐는데 이 셔우드 그린 메탈릭, 오늘 저희가 하는 색상 이거는 차콜 프로스트 메탈릭. 와. 네. 그래서 두 가지 색상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하는 스트라토캐스터가 셔우드 그린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2는 저희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Fender USA 제작팀과 협업으로 만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이라고 해서 아예 사운드 자체를 새롭게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하이브리드2 텔레캐스터 보면요, 2021년도에 한 모델인데 76점 텔레캐스터 퍼시피카 이렇게 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미사 메카 일시 이렇게 들었는데, 네. 미국 사운드 멕시코 가격 일본 시스템. 아하. 네, 미사 메카 일시 해서 일시. 네,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만나봤었습니다. 76점으로 준수한 점수를 받았었고요. 네, 오늘은 2023 팩토리 스페셜런 네,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바로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3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7.5cm, 무게는 3.35kg, 44 플러스 1 77. 네,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의 모던 C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 머신의 본넛 42mm이고요.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올라가 있네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유반 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네로우 톨프렛,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코일 텔레캐스터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이 조금 특이했죠.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의 4way 픽업 셀렉터입니다. 이게 1단이 브릿지고요. 2단이 네. 브릿지 넥 패럴렐이에요. 네. 3단이 넥, 넥. 4단이 브릿지 넥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네. 그리고 그 브릿지는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위드 슬랜티드 브라스 배럴 세들이 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슬랜티드 약간 기울었다는 예. 얘기인데 좀 기울어 있나요? 기울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렇게. 네. 네. 좋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넥 브릿지 시리즈. 차네요. 자, 요걸 넥. 오, 좋습니다. 이거. 이거 패러렐. 네. 이것도 젠틀하네요. 야, 시리즈. 넥 픽업.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진짜 듀얼리스트고요.
반응 속도 좋다. 반응 속도. 이게 그 사운드 자체가 일본이랑 미국이 협업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 Fender USA의 커스텀 보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원래 텔레의 그 좀 까칠한 소리, 네, 조금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본연의 느낌은 잘 나요. 네. 그러니까 그 텔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좀 원시적이고 좀 날씬한 소리인데 좀 까칠한 소리만 살짝 일본식으로 정리를 하고 요 근원은 잘 남겨놓은 느낌이 나고요. 바디도 풍부하고 괜찮아요. 피지컬은 네.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는 패럴렐과 시리즈를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넓어졌죠. 네, 자 레드락스고요. 2단이 멋있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그럼 텔레 마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뭐 힘이 안 빠지네 얘는.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파드릴게요. 힘 좋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단단하고를 다 섞어서 힘좆깔단. 네, 힘좆깔단으로 주겠습니다. 뭐 우리 줄이는 거 말고 없죠 뭐. 다시. 힘 좋고 매끄럽고, 매끄럽고 깔끔하고 단단하다. 힘매깔단. 네. 힘매깔단.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글자 나왔습니다. 힘매깔단. 사자성어 같아. 힘매깔단.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게 재료 자체는 원시적인데 조리하는 사람이 현대적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치 지금 뭐 현 시대의 셰프가 네. 우리나라의 뭐 대표 지금 현재의 뭐 퓨전 요리하는 셰프가 갑자기 조선 시대 궁중으로 워프해가지고 아. 거기서 그때 당시에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텔레라는 어떤 그런 좀 원시적인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지금의 기술력으로 잘 복원해 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시적인 식재료, 현대적인 조리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원식 현조. 네. 원식 현조. 원식 현조. 예. 네. 힘맥깔단.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네.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와, 아주 잘 주셨네요. 예. 79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오. 77, 평균은 78입니다. 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하이브리드 2 텔레에 비해서 가성비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좀 올라서 76에서 78로 평균이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3 맥락이 같죠. 네, 메이드 인 재팬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셔드그린 메탈릭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 아 이거 자꾸 이걸 하려니까 클로징을 일본어로 하려니까 네, 이번에 조금 좀 진중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막 마이니치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네. 좀 진중하게 마이니치 기어 타임즈. 야쿠자야? 야쿠자인데.